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집한 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대에 존재했던 고대 미틸라 왕국에서 유래한 회화 작품입니다. 네팔에서는 미틸라, 인도에서는 마두바니 회화로 불리면서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부와 가족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 회화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공동 작업 방식으로 문화산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양을 인도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각각 현대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책과 자료 등 8,700여 점의 문화 자원을 수집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를 현지 조사해서 디자인과 의뢰, 무형유산 등을 주제로 문화자원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는 무려 22만 5천여 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문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유됩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컨텐츠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가공하고 또 이를 그런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관 4년 차로 접어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생산 유통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